예, 코드 스케일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예전에 했던 그 텐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텐션에는 그 다이어토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음을 텐션으로 하고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포함은 되는 경우에는 그 화음이 조금 자연스럽고 또 저항감이 없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협화음 느낌이 나는데요. 뭐 장음계든 단음계든 그 화음에서 사용되는 그 텐션에 특별한 제약은 없고요. 그 뭐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기본 코드 구성음부터 일단 기본 코드 구성음에는 그 1도, 3도, 5도, 7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텐션은 그 중간중간에 음인 2도, 4도, 6도였고, 그리고 그이 텐션을 부를 때는 그 옥타브 위로 2도 같은 경우에는 나인스로, 그 다음에 4도 같은 경우에는 일레븐스로, 6도 같은 경우에는 서틴스로 불렀죠. 그래서 얘는 장이도고, 얘는 완전 사도고, 얘는 장육도고 그랬죠. 그리고 구도에는 그 나인스에는 그두 가지가 있었죠. 플랫 나인스랑 샵 나인스. 얘네들은 종류고. 그리고 일레븐스 같은 경우에는 샵 일레븐스만 있었고, 그 다음에 썰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 썰틴스만 있었죠. 그래서 음정을 보면은 얘는 단 2도고, 얘는 증 2도고, 얘는 증 4도, 얘는 단 6도 그랬죠. 근데 그샵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단 3도로 본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세 개는 그 내추럴 텐션이 변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얼터드 텐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그 코드 종류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코드 종류에는 일단 메이저, 그다음에 도미넌트 세븐스, 그다음에 마이너랑 마이너 세븐스, 그다음에 마이너 세븐스 플랫 5, 그다음에 그 디미니쉬가 있겠죠. 그 디미니쉬 세븐스, 일단 그러면은 나인스부터 살펴보면은 그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미넌트 세븐스에서만 그 나인스랑 플랫 나인, 샵 나인을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플랫 나인, 샵 나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그 얼터드 텐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나인스만 사용을 할수 있었고, 그 딕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얘네들이 그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죠. 그리고 일레븐스를 보자면은 메이저 계열에서는
그샵 일레븐스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 계열에서는 전부 일레븐스만 사용을 했었고, 역시 디미니시는 사용되지 않은 명칭이죠. 그 다음에 서틴스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트 세븐스에서만 서틴스와 플랫 서틴스를 다 사용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같은 경우에서만 플랫 서틴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이저랑 마이너 세븐이랑만 특수한 텐션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리고 역시 그 디민시 같은 경우에는 플랫 서틴스가 사용되지 않은 명칭이었고, 그리고 메이저 세븐스를 텐션으로 보자면은 메이저랑 마이너랑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만 텐션을 붙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텐션 리졸브라고 텐션 리졸브라고 있었잖아요. 이 텐션이라는 화음이 그 긴장감을 주는 화음이기 때문에 그 긴장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화음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텐션 리졸브라고 했었죠. 일단 나인스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해결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일레븐스 같은 경우에는 3도로 해결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서티스 같은 경우에는 5도로 해결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이저 세븐스 같은 경우에는 6도로 해결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이걸 굳이 공식으로 보자면은 뭐 9에서 그 루트는 1이니까 9 빼기 1은 8, 이렇게 8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11 빼기 3 역시 8이고, 그 다음에 뭐13 빼기 5 8이고, 근데 마지막에 그 메이저 세븐만 7 빼기 6은 1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 코드 스케일에 앞서서 그 전에 했던 그 텐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